여러분 강의한 167쪽입니다. 혹시 이게 마음에 든다? 그래서 그러면 167쪽에 이 원본 파일하고 고화질 한글 파일 있어요. 제가 이거는 상장 용지가 학교에 남아돌더라고요. 이제 예전 상장 용지 그래가지고 뽑아가지고 멀티큐브한테 나 지금 이거 한국에 이거 써야 되는데 해도 돼? 그래서 I love you라고 파이금 받고 이렇게 됐는데요. 멀티큐브는 여섯 면이 다 보여요. AR이 그런 형태의 큐브입니다. 우리만 애기들하고 그 멀티큐브로 있었던 이야기를 같이 만들어봤어요. 우리가 이제 같이 만들 건데요. 우리만은 이렇게 큰 멀티큐브가 있어요. 왜냐면 얘들이 다 일일이 하나 들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큰 거 한 개 플로터로 뽑아가지고 해가지고 이 컨셉은 이제 연말이 되니까 시간이 남잖아요. 우리만 5대 탑5 뭐가 기억에 남니? 근데 여성 3명은 코스페이시스로 같이 만드는 툴인데요. 여성 3명은 얘네들이 이렇게 걸그룹 데뷔시킨 게 기억에 남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기억에 남는 걸 멀티큐브로 이렇게 만들어요. 노래도 넘고. 가지고 얘들이 미러링으로 이렇게 봅니다. 미러링 아시죠? 미러링 이 디바이스에 있는 걸 이쪽으로 이렇게 미러 그 미러링이 아니고 미러 거울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제 우리가 이걸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그러면 이제 멀티큐브를 일단은 우리가 봐봐야 되니까 멀티큐브 다 만드셨죠? 여러분 앱에서 아까 코스페이시스 앱 있으셨죠? 네. 코스페이시스 앱으로 이 빨간 이런 형태의 코스페이시스 앱이 있어요. 이따 같이 만들 때에는 제가 아이디와 아이디 작업을 할 텐데요. 일단은 여러분이 이 갤러리 아래에 갤러리 이 갤러리를 눌러주세요. 갤러리. 그 다음에 여러분 전공에 맞는 것을 하시는데 쭉 내려다 보시면은 여기 보면 요런 형태가 있어요. 그 여기 갤러리에 보면은 이거는 지금 멀티큐브 다른 나라에서 선생님들이 일일이 다 만드는 거예요. 학생들이 만들거나. 왜냐면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을 다른 사람이 다 만들어 놓은 거를 소비만 하면은 우리 학급이나 우리 교육 현장에서 꼭 필요한 컨텐츠가 있는데 없으면 선생님이 직접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만드는 거를 이 툴로 하는데 너무 강력해서 제가 한국어로 번역을 했어요. 전문 번역자가 아니니까 이따가 여러분 보시면 번역 상태 이상한데 치과를 가봐야 되나요? 네, 그냥 가만. 근데 얘들은 어느 순간 언어를 신경 안 쓰더라고요. 콘텐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을 아무거나 눌러보세요. 멀지의 구현 방법을 그 다음에 플레이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아래 알겠습니다 이런 게 나오죠. 그러면 이 멀지 이거 있죠. 멀지를 얘를 지금 주민으로 하나서 이렇게 멀지를 이렇게 보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 보이시나요? 네. 돌려보면은 그 사람이 만든 것을 이렇게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보일 수가 있죠. 지금 우리가 이걸 하려고 합니다. 대충 강의 오신가요? 교감 선생님도 계신다고 했는데 교감 선생님께서 오신 미안합니다. 예.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멀티큐브입니다. 돌려가면서 지금 기술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무료로 만들 수 있고 여섯 명이 동시에 실시간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든다는 의미. 어떤 업체에다 이렇게 만들려면 하나 만들면 3천만 원 주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만들 수 있어요. 그걸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강의한 이거를 뭐로 만들 거면은 코스페이시스라는 툴로 만들 거예요.
포스 페이시스라는 툴로 만들 건데 이거는 쭉 보시면 여러분이 보실 수도 있고 실습을 통해서 느낌을 아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247쪽입니다. 247쪽에 있는 주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코스 페이시스 주소를 주세요. 주소 해서 제가 이렇게 드립니다. 주소를 아니면 구글에서 코스 페이시스 검색을 하면 이런 형태로 나와요. 엠베서더 보면 어디서 익숙한 사람이 보일 겁니다. 초창기에는 여기 3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을 들어줬는데 이제는 미국에서 돈이 돼서 이게 1년에 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00만 원짜리. 근데 체험판 하면은 여러분 한 달간 100명을 쓸 수가 있어요. 이 고등학교 선생님은 최근에 나오셨습니다. 열심히 하신가 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페이지에서 처음에 여러분 리지스터 등록 이 페이지도 제가 번역을 했는데 처음만 이렇습니다. 리지스터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등록을 하면은 지금 잠깐만요. 지금 학생으로 여러분이 들어와야지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학생 입장을 알 수가 있어서 교사용은 제 튜토리얼 보시고 하나 텍스팅 하면 되고 학생으로 들어오세요. 학생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무슨 코드를 물어보죠. 코드를 이렇게 이게 지금 LMS로 들어가는 환경입니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선생님께서 실제로 볼 수 있는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 학습 관리 시스템 이 분석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셨나요? 여기까지 난 못했다. 네. 네. 환영키 누르세요. 네. 또 못했다. 이게 중요해서 아 그러면 다시 로그인 하세요. 네, 로그하고 폰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데 아 예, 예. 그걸로 컴퓨터를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는 구글 아이디랑 연동시키지 마세요. 여기서는 새로 만드세요. 여기 아이디랑 이메일을 본인의 이름이나 평소에 쓰는 걸로 쓰시고 여기다 구글 공용에다 넣으시면은 이제 혹시 예 저기 N9HY6 N9HY6 평소에 숫자를 영어로 읽는 버릇을 많이 하면 나중에 공양에서 좀 있어 보여요. 공양 상태인가? 이름은 한글로 해도 되고 영어도 해도 되는데 안 잊어버리시려면 평소에 여러분이 쓰시는 걸로 넣으시면 되십니다. 오 그러면 광주교육연구정보원이라고 뜰 겁니다. 뜨셨나요? 그 다음 뭐 설치하라고 하는 건 그건 X 누르면 되세요. 광주교육정보원이라고 뜨죠? 네. 지금 왜 거기가 없냐면 제가 과제라든지 미션을 안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냥 X 하시면 되십니다. 환영기. 왜냐면 이게 런 그 외국 거라서 로그인 비밀 제일 로그인 다음 아래쪽 아 선생님으로 들어오셨어요. X 하시고 이거 X 여기에서 레지스터 오 이 터치가 되네요. 학생 X 나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등록하다. 이미 등록하셨나요? 그럼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아. 이미 등록되셨네요. 여기. 그 다음 알겠습니다. 예. 네. 그냥 무시하셔도 되시고요. 이름에서 평소에 쓰시는 이름하고 아이디랑 비밀번호 하시고 여기서 다 하셨다. 그분은 여러분 앱에서도 똑같이 넣어주세요. 앱에 여러분이 등록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 있죠? 그걸 똑같이 넣어주세요. 아까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무슨 저장은 어떻게 해요? USB 요즘 클라우드 이게 다 그쪽 서버에 다 있어요. 정보가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 한글 파일로 5시간 연속으로 만들고 있다가 기사님이 불거 불면 멘탈 나가잖아요. 근데 얘는 아이들이 5시간 동안 만들어서 선생님 엄마가 전원 껐어요 그 말을 못해요.
실시간으로 클라우드 환경으로 실시간으로 여러분이 보이지 않게 계속 그걸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본인 원하시는 걸로 지금 테스트니까 아무거나 넣으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앱에서도 호스페이시스 앱에서도 같이 넣어보셨나요? 다 되셨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실습에 그 고민이 들어요. 100% 받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예 로그인. 아까 이메일 요걸로 예. 그러면 제가 확인 드릴게요. 앱은 일단은 선생님께서는 폰이 없으시니까 그걸로만 활용하시면 되세요. X. X, X. 그 다음, 여기. 네. 이건 교사형 아이디입니다. 워낙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교사형에서 볼 때, 아까 지금 선생님 잘 기억이 안 나신다는 선생님. 계셨죠? 우리 반 애기들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3D 연습, 초창기에는 이제 이런 연습들을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것을 선생님이 다 볼 수 있고 지금 이 상황은 둘이 있죠. 둘이 세 명. 협업이 돼요. 동시에 같이 만들 수 있어요. 협업을 하면 애들이 서로 처음에는 싸우고 난리가 나는데 디지털 시리즈, 그 디지털 소양이 생겨져요. 디지털 사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생겨집니다. 그러면 광주교육연구정보원에 보면 학생들에서 아까 선생님 그거 이상하다고 하신 선생님 박선영 선생님이신가요? 김경. 예. 제가 비밀번호를 일괄적으로 바꿔놓을게요. 1, 2, 3, 4, 5, 6, 7, 8으로 바꿔놓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아이디로 해서 비밀번호가 1, 2, 3, 4, 5, 6, 7, 8으로 다시 들어가 보세요. 혹시 아이디 비번이 이상하다 이렇게 선생님이 바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과제 모음에서 일단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없는데 과제 모음에서 3D 연습이라는 그 방이 생길 겁니다. 지금 런던으로 독일로 핑을 보내고 있어요. 이거 만들어주세요. 조선간호대는 200명이라 더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한 40분 계셔서 금방 만들 것 같습니다. 건방와 금방 저녁 인사인가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어떤 것인가요? 아이디 뭐로 하셨습니까? 선생님 아이디 예. 블루블루를 찾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러면 선생님의 화면을 학생들에게 다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개입도 돼요. 중간에 이랬으면 안 돼. 애기가 막 케찹으로 막 검정색으로 막 만들고 있는 거예요. 위센터 보내야죠. 마음속이 어두우네. 너는 지금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잠깐 상담실에 가서 와신 상담하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이 환경에 혹시 VR로 언리얼이나 유니티 게임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이런 익숙한 환경이 있어요. 이런 환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D로 우리 입체로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이게 입체를 조작할 수 있는 환경인데요. 여러분 이 라이브러리에서 캐릭터에서 아무거나 원하시는 거 드래그앤드랍으로 해서 여기다 퐁 떨어뜨려 보세요. 퐁. 라이브러리에서 예 들어가세요. 아니요 이거. 그 다음에 이거 터치도 되고 엄청 좋네. 보기에는 네, 라이브러리에서 원하시는 거. 그 다음에 요거 뒤에 거 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요쪽 거를 가운데 휠을 해서 가거나 아니면은 요쪽 거를 하면은 다양한 캐릭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에다 놔둬 보세요. 얘를 선택해서 이렇게 쪼개서 끌어오세요. 퐁 드래그 앤 드랍. 터치한 다음에 퐁 떨어뜨리세요. 예.
지금 선생님께서 블루블루님이 앞으로 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선생님께서 이렇게 움직이면 블루블루님 움직이셨죠? 네, 선생님 이렇게 재어도 돼요. 그러면 지금 이미 빠르신 분들은 이것저것 하시면서 다 아주 좋습니다. 얘들은 더 빨리해요. 그래서 버그 찾고 여기 카메라 있죠? 이 카메라는 처음에 가상현실이 만들어질 때 처음 시점이에요. 플레이를 누르면 처음 시점이 이렇게 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가상현실을 만들었죠? 그러면 여러분 화살표 플레이 키를 누른 다음에 화살표 키를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좌우 해보세요. 점프는 스페이스바입니다. 그러면 얘들은 점프 게임 만들어요, 여기서. 아니면 미로 만들든지, 사랑의 미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여기 사람이 너무 가만히 있으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쌀가마니를 갖고 와야 되나? 미안합니다. 사람을 크게 하려면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필로, 이거 가운데 손가락을 미안하네요. 필로 올리면 크게 보이고, 이게 아동 학대가 아니라 화면 학대예요. 자꾸 뭐 막 놀려고 고민하죠. 이래야지 애들이 그나마 선생님 말을 들어주면, 아 재미없어요. 싫어요. 약국에서 안 되나 사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확대를 하고, 아니면 키보드로 플러스 버튼 확대 마이너스. 그 다음 얘를 한번 눌러보세요. 한번 누르면 요런 형태가 나옵니다.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이 위에 두 개는 고급 기능이라 위치 맞추는 건데 무시하시고, 아래 두 개 보면 얘를 누르면 얘 머리 꽁당이를 잡고 이렇게 쭉 올라가요. 하늘 위로. 그 다음 내리면 밑으로 툭 내리고, 얘를 누르면 같은 비율로 웅 커집니다. 웅 작아집니다. 예. 이걸 이용해서 제가 3학년 애기들하고 수업을 했는데요. 3학년 영어 시간에 it's big, it's small 그런 걸 배워요. 3학년 애들은 그런 거 배워요. 처음 영어 시간에. 그러면 애들한테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코스페이시스를 5분 정도 설명한 다음에 it's big이라는 것을 말을 건물보다 더 크게 만들어 보자. 이건 초창기 버전이라서 이렇게 익숙하셨어요. 그러면 애들은 이렇게 조정하면서 빅과 스몰의 개념을 체험하는 거죠.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물론 학원에서 배운 애들은 이미 알아왔겠지만 체험. 그래서 저는 체험 이런 것들을 중요시합니다. 얘는 6학년 교육과정에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네 뭐 될래? 미래의 뭐 될래가 그런 교육과정, 그런 단원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여러분 코스페이시스로 자기가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는 모습, 심플하게 부엌은 회색으로 하겠어요. 자기가 하는 것을 카드보드로, 오픈소스로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영어과에서 이렇게 수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코스페이시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혼자 있으니까 외롭잖아요. 복사하려면 얘를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는데 저는 이걸 권해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 크롬 브라우저가 다운되거든요. 이러한 형태 우리가 인스톨 없었잖아요. 웹GL 형태라고 하는데요. 웹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거.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복사. 그러면 이렇게 두 번 생겨요. 근데 만약에 1000명의 병사를 만든다. 언제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왼쪽으로 클릭한 상태에서 Alt키 있죠? Alt키 말고 Alt키. ALT,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뽑아주세요. 오, 예, 선생님 잘하셨습니다. 너무 많이 뽑았다. 그러면 딜리트키를 누르거나 아니면 우리 과거로 가는 거 있죠? 과거 취소하기, 그 다음 다시 하기. 그런 형태로 바꾸시면 되십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 계신가요? 이제 배경이 바꾸고 싶다. 그러면 배경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넣으시면 되세요. 배경은 여기에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나는 BTS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BTS는 없나요? 컴퓨터에 있는 파일 업로드해서 이미지를 BTS 넣으면 돼요. 난 BTS 업로드 없는데요? 여기 웹에서 검색해도 돼요.
그러면 우리반 애들 중에 아미가 있는데 BTS 좋아하는 친구들 얘네들 100명 소환시켜 놓고 아 선생님 이거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기서 살래요 수업 안 하면 안 돼요? 막 그러고 있어요 약국에서 안대를 가져와라 그래. 그 얘를 이렇게 돌리려면 이 아래를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야기를 하려면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문장에서 말씀을 하시면 돼요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그 다음 물리라는 애니메이션에서 원하시는 자세로 사랑에 빠진 자세 아니면 환호하는 자세 이러한 여러 가지 자세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형태가 VR에서 만들죠 우리가 처음에 VR을 경험했습니다 AR도 경험했죠 나중에 AR도 멀티큐브로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만들기 이렇게 여러분이 만드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여기로 소환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오늘 이 코스페이시스만 가지고도 4시간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메타버스 하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하기 위해서 오늘 맛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좀 괜찮은데 좀 더 알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코스페이시스 튜토리얼을 246쪽에 있어요 이 주소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러분 강의 안에 이 튜토리얼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물론 바쁘시겠지만 정말 괜찮은데? 제 원격 연수도 좋지만 이걸 보시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거를 AR로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스마트폰에서 아까 코스페이시스 아까 로그인을 하셨죠? 예. 그러면 제가 교사형으로 보면은 지금 여러분이 광주교육연구전공원이 있고 아까 블루블루님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실시간으로 블루블루님이 어떤 것을 실시간으로 바꿔서 만들잖아요. 그럼 실시간으로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 스마트폰에서 플레이하면 얘들이 여기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점프도 되고 여기도 움직 그리고 애들이 VR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단순히 VR뿐만이 아니라 AR로 아까 호랑이 소환시킨 거 보셨죠? AR로 이렇게 소환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자기가 만든 것을 옆에서 보고 이게 진정한 AR입니다 가상과 현실. 그러면 아까 가상과 현실이 혼전 메타버스 시기죠. 선생님이 무료 만들 수가 있죠. 이거를 비싸게 하지만 굳이 이렇게 비싸게 하지 말고 체험판으로 여러분이 연동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여기까지 했고 이제 멀지를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정신 없으시죠? 네. 예. 멀지는 만들지 말고 메타버스로 가볼까요? 아까는 멀지 그거 그 됐던 거 봤으니까 그래도 다음은 잡으셔야죠. 네. 네. 멀지로 제가 이제 왜 이거를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이 했을 때 선생님 입장에서 어떻게 만든가 그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학생이 선택하지 않고 처음에 장면 유형에서 멀지 큐브로 만듭니다. 멀지 큐브. 그 다음에 멀지 연습. 그 다음 360 영상도 여기 들어 360 사진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는 오늘은 메타버스니까 안 하고는 맛있죠 안 하고 안 하고 이 학생 그룹별로 줄 거예요 이게 무슨냐면 여러분이 제가 랜덤으로 5명씩 알아서 매칭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가 누구랑 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5명에서 서로 멀지, 아까 그 멀지 보셨죠? 그 화면 6개 있는 거. 서로 화면을 싸우지 말고 서로 잘 이용하세요. 그 말 이해되나요? 아, 지금 여기 멀지가 큐브 형태로 6명이잖아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6개 막 하면은 싸우실까봐 제가 이렇게 협업하는 모드로 만들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그룹 Mary, Fine, Pine
세희 부부 최진호 님이 같은 멀지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만들고 있을 때 그 사람 삭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 멀지로 들어가셔서 먼저 자기가 만들 면에 선점을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아바타를 여기 내 거야 라고 하는데 안 붙어지죠. 붙어지게 하려면 자석 기능에 아이템에 붙이기를 활성화하세요. 그런데 지금 됐다가 안 됐다 그러죠. 여러 사람이 하니까 그래요. 한 사람을 활성화해서 탁 봐보세요. 그리고 나서 예 움직이고 있네요. 여기 예 그러면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 면에는 다른 사람이 이미 선점을 했으니까 이 면에는 선점했으니까 여기 만들지 마세요. 그 다음에 무슨 말 할 말 있으면 아이요 MR이요 건들지 마시오. 이렇게 말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 땅 안 만들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멀지를. 협업에서 오 이거 아주 잘 만듭니다. 그 다음 이 멀지 화면이 검정 화면이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멀지를 클릭하시면 재질이라고 있어요. 재질을 여러분이 원하는 예쁜 색상으로 바꾸면 됩니다. 재질이나 색상을 예쁜 색상으로 바꿔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5분간 여러분이 막 만드신 다음에 나는 이 정도 만들고 느낌 알았어 라고 했으면 여러분이 폰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돌려보세요. 아까 돌려보셨죠? 자기 멀지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럼 저를 소환해 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예. X 누르세요. 예, 여기입니다. 그 다음 선생님이 여기 왼쪽을 누르신 다음에 돌려보세요. 왼쪽 버튼을. 예, 그렇게 돌려가지고 위에 봐보세요. 위에. 여기, 예, 여기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놓으셨나요? 예, 그럼 위쪽이 빈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위에다 이렇게 놓으세요. 라이브에다 여기 놓으세요. 예, 아무거나. 예. 자신만이 원하시는 거 놓으시면 되세요. 예. 아, 그 다음에 멀지를 돌려버리시면 안 돼요. 멀지를 돌려버리시면, 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예. 멀지 자체를 돌려버리시면, 예. 지금 여기 선생님 몇 조신가요? 예, 3조는 제가 다시 삭제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바꿔가지고 다시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귀찮으시니까. 3조 맞아요? 아, 3조였습니까? 아,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또 궁금하신 분 이걸로 보시면 되세요. 본인 코스페이시스 아이디로 아까 들어가셔서 본인 학급으로 가셔서 멀지를 돌려가면서 자기가 만든 것을 봐보세요. 예. 네. 그러면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일단은 체험이시니까. 네. 다 대충 넣으시고, 그 다음 본인의. 예, 네, 맞습니다. 돌려보세요. 왼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돌리실 수 있어요. 선생님 어디 하신가요? 여기 위에신가요? 아, 여기로 했어요. 지금 다음은 여기로 하고 계시고, 여기다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원하시는 걸 여기다 통통. 근데 지금 다른 분이 놓고 계신 것 같은데 이분이. 네. 아니요 다 놓을 수 있는데 지금 싸우지 말라고 협업이에요. 내가 한 면만 잡겠다 라고 보이지 않게 해도 되고 그러면 아이들이 디지털 소양이 길러져요. 테러를 안 하게 되죠. 잘 이해해요? 네 정신이 없어요. 예, 일단은 이런 게 있다 라고만 체험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 예. 네. 제가 얘를 잠깐 여기다 올렸는데 모르겠어요. 위치를, 얘 멀지 자체를 위치를 바꿔줘야 돼요. 이동을, 영역용으로.
여기 있죠. 이제 이걸로 하시면 되세요. 멀지. 이거는 이제 여러분 메타버스를 이해하기 전에 위해서 코스페이스 이제 VR이 어디까지 왔나? 1, 2, 3, 4, 5, 6, 7. 아까 이 아이 그대로신가요? 네. 이거 맞아요? 네, 맞을 때 틀리다고 나와요. 그럼 다시 한번 비밀번호 바꿔보겠습니다. 0, 8개로 바꿔볼게요. 아까 구글하고 연동해서 혹시 하셨나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딜리트 키 누르시면 되세요. 예. 딜리트 키. 아니면 더블 클릭해서 삭제. 어떤 걸 없애시고. 아, 이거 업로드 누르시면 돼요. 그거는 처음에 구글하고 연결이 되면은 이렇게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일단 이렇게 하시고 제가 선생님 거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되죠. 놈의 거 띄워보시면 안 되죠. 네. 여기, 여기. 라이브러리를 찾아서 여기다 탁 넣으시면 되세요. 본인 캐릭터는 3D 몰랜딩도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해서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아, 그거는 이제 전문적인 그 모델링을 스캔을 해가지고 넣어야 되는 거라. 여기 동물에 있습니다. 예. 예, 동물에서. 일단 오늘은 코스프리시스를 배우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여러분이 메타버스를 하기 전에 그냥 메타버스로 들어가면 이거 게임이네. 거기밖에 안 와요. 근데 여러분이 간편하겠지만 VR 한번 쏴 흩었어요. VR, AR, VR을 만들어보고 이렇게 마크옥스도 됐고 그 다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소환도 하고 이거 마크